보는 게 뭐겠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투자 분석 있죠? 투자 분석은 이거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를? 현금 흐름에 파악이 돼야지만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 뭐가 있어요? 매각. 그렇죠? 그럴 때 이 기법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할인 기법이 있고 비할인 기법이 있어요. 할인 기법은 이거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고 얘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중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양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 있죠. 걔네는 이걸 다 구해야지만 판단할 수 있고 어림셈법이나 비료분석법들은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얘 내요 안 내요? 나오죠. 할인기법에서 문제 하나 나오고 비할인기법에서 문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들어오겠어요? 계산 문제가. 한 두 개 정도 들어와요. 그죠? 그 다음에 투자 이론에서는 위험과 수익에 기초를 해서 출제를 해줘요. 제목을 아예 그렇게 달고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위험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위험을 내가 관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포트폴리오 이론 아시죠?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게 위험 관리 기법이에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법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뭐 내주냐면 이거 내줘요. 뭐를? 근데 얘네들은 원래는 투자론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는 기초 분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부동산 개념, 뭐 분류 이런 거 하는 기초 분야 있죠. 거기서 원래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앞에 있으면 학생들이 학개론 공부할 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빼가지고 어디로? 요 사이로 집어넣은 거예요. 얘네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매년 나오라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뭐는 알아야 돼요? 개념하고 개수하고 역수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죠? 역수는 알고 있죠? 뭐가 역수가 돼요? 이거 미래가치 구하는 거 하고요. 현재가치 구하는 애들이 있죠? 가면은 여기가 내과 개수 있고, 연금의 내과 개수 있고, 여기 뭐 들어가요? 예, 네, 감채행 개수. 여기는 현가. 연금의 현가 개수 또. 이모티콘 이거 아시죠? 어? 갖다가 그리면 역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만 있으면 역수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주택연금은 뭐로 구해요?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은요? 예, 써요. 자, 잔금비율은 뭐로 구해요? 잔금비율은? 예. 네. 그럼 상환비율은 뭐로 구해요? 그건 저당상수예요. 요거 쓸 때 이거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부채 서비스에 구할 때 뭐를 쓰느냐. 여기서 미상환 저당잔금을 구할 때 뭐를 쓰느냐. 예,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매칭이 돼야 돼요. 그죠? 활용하는 거니까. 요런 애들을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요즘 나오는 게 위험의 종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업 위험이 있고 금융 위험이 있고 인플레 위험이 있고요. 유동성 위험이 있고요. 법적인 위험이 있고요. 뭐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최근에는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뭐예요? 이거요. 그죠? 그 이전에는 여기서 출제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사업위험도 지문으로 한번 쓴 거예요. 작년에 이게 박스 문제로 나왔다고요. 박스 문제로. 자, 금융위험 부담을 격제하려고 그러면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돈을 차입했다는 얘기는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를. 그죠? 자, 그러면
총투자 수익률에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뺐더니 플러스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크면 V의 레버리지예요. 자, 얘가 11%인데요. 얘가 10%예요. 얘가 1%예요. 10에서 1 빼면 남는 게 9%죠. 그렇잖아요. 그래봐야 11% 이자 못 갚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빼서 차감한 것이 정의 플러스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정의 레버리지 하면 틀리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는 저당 수익률과 총투자 수익률의 크기를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커야 뭐가? 정의 레버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도 얘보다 커지면 정의 레버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거기까지 낸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러면 이 상태는 V의 레버리지잖아요. 얘를 정의 레버리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V의 레버리지에서 정의 레버리지로 바꾸려고 그러면 응? 이자율을 낮추면 되죠. 이자율을 9%로 낮추면 얘가 얘보다 커지니까 정의 레버리지로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융자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면은 갚아 나갈 원리금의 규모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뭐 나머지 용어,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대출자 있죠?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뭐로 대출해줘야 돼요? 변동. 여기 시험에서 두 번 인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수익률 관계를 가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 있죠? 얘가 얘보다 크면 투자해야 돼요. 얘가 얘보다 크면. 그러면. 반대가 되면 투자해요? 에? 반대가 되면 얘가 얘보다 이렇게 크면 에?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은 사전적 의미라고 해요. 얘는 뭐예요? 얘는 사후적인 거예요.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기대 수익률의 또 다른 표현을 내부 수익률이라도 그래요.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얘하고 얘네들을 비교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러면 투자가 뭐가 돼요? 채택이 되고 반대의 경우가 되면 투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각이 되죠. 근데 얘네가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죠? 네, 균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얘를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는 기대 수익률 얘보다 크죠? 그러면 얘가 작아지면서 다시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기대 수익률이 작죠? 그럼 얘가 커지면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게 그 여러분 지문 안에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 18번에 7번 지문 있죠? 7번에 가면 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의 변화 등에 따라 V의 레버리지로 변화할 수 있고 대출기간 연장을 통해서 기간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게 V의 레버리지 발생 시 작용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지문으로 해놨죠. 그리고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때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해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투자론에서 보시면 부동산 투자에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누구 얘기하겠어요? 부동산 투자에서 얘기하는 투자자 보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있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가 있죠? 그죠?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
이 사람이 합리적이에요. 그죠? 위험 중립적인 애는. 얘는 생활신조가 가늘고 길게 살자는 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 이자만 보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위험 추기적인 사람은 복권 사는 사람이에요. 부담하는 위험은 크지만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누가 더 수익을 높게 요구하겠어요? 얘가.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 때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무조건 높여서 대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 관리 기법 아시죠? 예, 위험 관리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당장 한 시간, 두 시간 뒤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의 방법을 마련을 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마련하는 게 이거예요. 보험 가입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안전한 곳에만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거. 근데 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를 감수해야 돼요?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일반인 안대로. 그래서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수익을 낮게 잡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그러죠. 내가 얻어야 될 수익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담해야 될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거나, 단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하거나. 그래서 그런 정도는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게 되면요, 요즘은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으로 잘 안 들어와요. 그냥 투자 위험과 수익에 관한 부분에서 들어와요. 포트폴리오에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에 총 위험이 있죠. 총 위험은 뭐가 있어요? 에? 포트폴리오 총이요. 어? 체계적 위험하고, 에, 비체계적 위험. 얘는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얘는. 예? 얘는 줄어드는 거예요. 얘가 줄어드니까. 예.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요 위험에 관한 부분이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을 달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즘은 그냥 위험과 수익을 물어볼 때 거기에 이 위험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 아시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그죠? 예. 마이너스 1의 의미는? 마이너스 1의 의미는? 두 개의 투자 자산이 있죠?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100%. 얘는 100%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는 거예요. 1만 아니면 분산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안 주고 P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부호가 들어오더라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아시죠?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요 효율적 프론티어를요,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전선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예. 얘하고 뭐하고? 무찰곡선의 접점에서.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건 뭐예요?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아시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조금 아까 우리가 합리적인 투자자가 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이 사람은 선택이 뭐냐면요. 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배운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있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뭐가 같으면? 수익이 같으면 뭐가 크네? 예? 아,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으네.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크네? 예,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 평균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이 있죠. 걔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평균분산 지배 원리는 여기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다른 사람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조건을 충족시킨 게 이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뭐를 해요? 우상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점들이 연결이 된 선이 바로 효율적 전선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안에서도 보수적인 투자자가 있고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죠. 예. 보수적인 투자자는 원점에 가깝게 위치해요. 이렇게. 기울기 가파르고 공격적인 애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하는 거예요. 이 접점에서 뭐가 최적 포트폴리오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용어 정도만 정확하게 아시면 투자론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죠. 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빨리 쉽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거기 보시면 그 19번에 마지막에 보면 부동산 상품을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러죠.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쉬워요. 유형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그죠? 서울만 하더라도 강북 강남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효과가 등장한다고요. 그죠? 그래. 괜찮아요. 오늘 뭐 하루 보는 날이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강의하러 다닐 때 이 처음 뵐 때만 정장을 한번 입고 정장을 잘 안 입어요. 한 이유가 하도 충격을 받아서 뒤로 쓰러지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뒤로 쓰러져야 되는데 이게 칠판이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이 뒤에가 컬러풀해요. 빨간 거, 노란 거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데 그 세탁소 있는데 주인이 정체를 되게 궁금하게 생각해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전화에 뒤에다가 저런 걸 묻히고 다닐까? 그죠? 그것도 매주. 그래서 그다음부터 거의 그냥 편한 걸로 입고 다니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나오는 20번에 대한 거는 그거 정리해드린 거니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도 11번에 보면은 주택연금은 뭐를 곱해서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챙개수를 곱해서 구한다고 해놨죠. 그 정도 내용 정도는 숙지가 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투자분석에 대한 거는 21번에 대한 거는 요거 알고 계시는지. 자, 여기서 현금 흐름 우리가 분석하면 영업현금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매각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영업 현금 흐름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요거는 구별할 수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경비 들어가고요. 여기는 미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본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꾸로 하면은 이게 가경이하고 순미라고 나와요. 사람 이름으로. 근데 여자 이름과 같으니까 부친 이름이 전본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서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도 세전이고 얘도 세우죠. 근데 여기는 영업소득세고 여기는 자본이득세예요. 양도소득세.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 있죠. 부채 서비스액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부채 서비스에게. 이게 원리금이에요. 저당 지불해. 그러니까 얘 구할 때 저당 상수 쓰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있죠. 이거 구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지문으로 채용할 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물어보지 않고 요즘은 더하는 것도 물어봐요. 그죠? 예. 네. 그리고 혹시 계산상의 요령인데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총 투자 수익률 있죠? 예, 얘를 물어보면은 뭐는 주냐면 이거는 줘요. 뭐. 총 투자액은 줘요. 총 투자액을 줄 때 이렇게 15억을 줘요. 그죠? 그럴 때 여기서 뭐 계산하면 총 투자 수익률 계산하잖아요. 총 투자 수익률 계산하려고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돼요? 이게 총 투자액분에 이게 순영업소득이라고요. 총 투자 수익률이 종합환원율이에요. 종합환원율. 그러니까 출제자마다 표현이 좀 틀려요.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종합환원율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총 자본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줘요. 왜 주냐면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분자가 미지수니까 미지수만 구하면 돼요. 근데 변수가 몇 개예요? 세 개잖아요. 세 개면 두 개의 변수의 값은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얘를 먼저 준다고요. 얼마라고? 15억이라고. 그리고 뭐를 주냐면 이거를 줘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얘가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 지금 세전이 얼마냐면 얘가 지금 8천이고요. 얘가 지금 7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빼갖고 얘를 뺀 게 이거니까 거꾸로 가면 더 하면 되잖아요. 그 8천하고 7천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몇 프로? 아, 10%죠. 15억에 1억 5천이면 몇 프로? 10%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총투자 수익률을 물어보면 거의 몇 프로라고 봐야 돼요? 10%로 맞춰줘요. 10%로. 자, 그러면 이 총투자 수익률의 역수가 뭐예요? 역수가. 순소득승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몇 프로 나왔어요? 그러면 걔도 10이에요. 그죠?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인 거야. 그죠? 그게 여러분 시험에서 어떻게 줬냐면 순소득승수는 10을 줬는데 종합자본환원율은 8%를 준 거예요. 그래놓고 틀린 거 고르라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다섯 개 지문이 있었거든요. 얘네 말고. 그러면 맞고 틀리는 걸 계산하려면 1분 안에 이걸 다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제자는 뭔가 요령을 갖다 놨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면 찍으라고. 그러니까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역수가 뭐예요? 지분 배당률이에요. 걔들도 똑같아요. 한쪽이 10이면 나머지가 10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그 할인 기법 있죠? 자, 21번에 대한 그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2번에 가면요. 재무 비율과 승수가 먼저 나와 있죠? 승수의 의미가 뭐예요? 승수. 에? 승수의 의미가 회수기간이에요. 회수기간. 자, 그랬을 때, 회수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 총소득 승수가 있고요. 순소득 승수가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에? 어느 게 커요? 어느 게 커요? 얘가 큰 거예요, 얘가. 순소득 승수가. 그럼 얘가 왜 승수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수기간이 길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수익이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하면 승수는 어느 게 큰 거예요? 얘가 큰 거예요, 얘가. 그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둘 중에 어느 게 커요? 얘가 큰 거예요, 얘가. 수익이 작은 애가 승수가 큰 거예요. 회수기간이 길어진다고요. 얘는 얘하고 비교하고 얘는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네는 이 총수익으로 총투자액 회수할 때 몇 년 걸리느냐. 순영업소득으로 총투자액 회수할 때까지 몇 년 걸리냐 물어본 거고 얘네는 세전하고 세후를 가지고 지분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몇 년 걸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전하고 세후가 들어오면 지분투자액의 관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하고 뭐가 들어올 때
세전하고 세후가 들어올 때가 지분인 거예요. 그것까지는 출제한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산식은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이 승수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승수 앞에 있는 요 순서득 있죠. 요게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하고 얘를 빼면은 다 무슨 투자액이에요? 네, 총투자액인 거예요. 그러면 종합자본환율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역수니까. 종합자본환율은 여기 밑에가 뭐가 가고요? 총투자 위에가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정리가 되면 8개씩이 다 정리가 돼요. 혹시 식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계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즘은 분수식에 읽는 것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네. 읽을 때는 항상 분모부터 읽는 거예요. 계산할 때는 거꾸로. 네, 거꾸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그 부채 감당률 아시죠? 예. 네. 부채 감당률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부채 감당률. 예. 네. 자,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맹점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예, 그거를 벗어난 지문이 들어오면 당황하는 거예요. 안 배운 것 같은데. 시험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 감당률이 1.2죠. 그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2배라는 거예요. 얘가 100만 원일 때 얘가 120이라는 거예요. 그죠? 1보다 크죠? 그럼 이거 벌어서 이거 갖고도 나머지 자녀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예를 들어서 0.8로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100일 때 얘가 8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로 이거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0.8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는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부동산에? 상가 같은 수익성 부동산에. 그래서 상가를 대출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저기 몇 개월 전에 그 저기 푸른 집에 있어서 그 대변인 역할을 하던 양말이 그 동작동 쪽에다가 상가 하나 이렇게 융자 받아서 구입했다가 그게 문제가 됐어서 그 양말이 그 사직했어요. 그죠? 그때 왜 문제가 됐냐면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의 모든 공간을 임대를 준다는 가정 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이걸로 융자금을 갚을 수 있을까? 그거를 기준으로 대출금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융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가의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할 때. 그죠? 그런데 이 임대가 안 되는 지하 공간이나 옥탑 이런 거 있으면은 여기는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간평사들은 이건 빼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수익이 발생하는 공간이 줄어들죠. 그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은행에서는 이것도 다 살려서 여기도 다 임대를 통해서 임대 수익이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융자를 결정해 준 거라고요. 그래서 특혜 시비가 붙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에다 융자해 줄 때는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나한테 빌려갈 돈에 대한 융자금을 갚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 감당률을 높여서 대응하는 게 좋아요? 낮춰서 대응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투자를 해서 안 물어보고 금융에서 물어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하고 보면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개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투자의 넓은 의미가 개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손익분기점률이라고 알죠? 예, 손익분기점률은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예?
채무 불이익률 아시죠? 예, 채무 불이익률의 또 다른 표현이 손익분기점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채무 불이익률을 뭐라고도 한다? 손익분기점률이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출제를 했다고요. 그러면 출제자가 간단하게 이거를 안 쓰고 이걸 쓸 수도 있는 단초가 돼 있는 거죠. 기출에 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얘는 총수익과 총비용의 관계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채무 분해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죠? 용어를 아시면 풀 수 있어요. 그죠? 거기 다 있어요. 그죠? 지문에. 예, 오늘 처음 보니까, 아, 이게 좀 칼티비한 내용 한번 꼭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 21번에 10번이 부채감당률, 그죠? 그 다음에 12번이 채무불이익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거기 23번 있는데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있죠? 얘는 그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해요. 예? 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있는 애들이 뭐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고요. 할인기법으로는 통상 순수 내현을 가리켜요. 이 안에 순양가법 아래에서는 연평균 순양가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한 선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세 개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순양가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얘는 근래는 얘를 시험에서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여기도. 예, 네, 그래도 간단한 건 해줘야 돼요.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뭐 해서 계산해요? 빼서. 얘는? 얘는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이 두 개의 크기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연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근데 여기서 순영이는 빼기 잘하는 거예요. 수일이는 나누기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눌 때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지만 계산할 때는 반대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이거 한번 뒤집어서 틀리게 한번 준 거예요. 예? 분모가 분자의 배열을 바꿔가지고. 현금 그 유출 있죠? 유출의 현가를 현금 수입액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한 상대지수라고 그래갖고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다고요. 예? 자, 얘네 할인율로 뭐 써요? 예. 여기 요거 수익률 써요. 얘는? 어? 요거 수익률 써요. 얘는? 아니,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얘가 제목이 무슨 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할인율을 못 쓰겠어요. 내부 재투자율을. 내부 똑같은 거예요. 또 얘만. 얘는 요거 수익률 쓰지만 얘는 뭐를 써요? 내부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만 기억하면 되죠. 얘도 시험에 내야 안 내?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순영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할인율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할인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 투자안일 때는 단일 투자안이라는 건 하나의 투자안인 거예요. 하나의 투자일 때는 얘가 0이면 얘가 1이고요. 내부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지문이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26회하고 29회 때. 순연가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기수는 1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만약에 금년에 5천 원 투자했고요.
내년에 6천 원이 들어와요. 이럴 때 할인율로 20% 줘요. 그죠? 그럼 수년가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수년가 계산하세요. 자, 유입이잖아요.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니까 할인율이 몇 프로? 20%. 그러니까 100분의 20이니까 0.2가 되겠죠. 그러니까 1.2로 할인하면 5,000원 나와요. 그러면 유입의 현가가 5,000원이죠. 유출의 현가가 5,000원이죠. 5,000원에서 5,000원 빼면 순환가가 어떻게 돼요? 0이잖아요. 그럼 수익성 지수가 1이죠. 5,000분의 5,000이니까. 그럼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은? 자, 내가 애초에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유입이 얼마예요? 6,000. 유출이? 6,000에서 5,000 빼면 1,000이죠. 5,000분의 1,000 하면 20%. 그죠? 그럼 내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20%. 요거 수익률 20%, 내부 수익률 20%. 다 같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단일 투자할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할인율을 구하는 거예요. 할인율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구하는 요령은 그렇게 대입해서 구하면 돼요. 만약에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해가지고 세 개 값을 구하라고 유도하거나, 이거 두 개를 구하는 건 출제했어요. 두 개를 구하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바꿔가지고 수익성 지수하고 내부 수익률 정도 계산하라고 유도하면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을 가정했을 때? 1년을 가정했을 때. 그죠? 여기서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도 1년만 구하는 거예요. 1년을 넘어서면 지렛대 효과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단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구별할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일단은 거기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은 구별할 수 있죠. 예? 지분금융의 종류 뭐 있어요? 예? 작년도 여기서 나온 거죠. 다음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거. 이게 조인트벤처,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리츠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고양이 조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작년에 답을 이걸 준 거예요. 뭐를? 리츠를. 그 다음에 ABS 아시죠? MBS 아시죠? MBB 아시죠? 예. 네. 얘는 지분증권이에요? 부채증권이에요? 얘는요? 얘는?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B가 있잖아요. B의 의미가 백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담보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증권이라고요. 이건 어셋 백 시큐리티고 이거는 모기지 백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얘는 뭐를 담보로? 자산을 담보로. 얘는 저당권만 담보로 발행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다 무슨 증권? 부채증권인 거예요. B가 들어가면. 에? 아니 그리고 영문 몰라도 되잖아요. 얘가 B니까는 한글 돌리면 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BB 아시죠? 얘. 얘 누가 저 모든 걸 부담해요? 발행자가, 발행자가. 모든 걸 다 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MPT에서는 다 누가? 다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얘네 구분 기준이 소유권 누가 갖고 있느냐,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른 구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와서 우리가 복잡하거나 새로운 걸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근데 간단한 기본적인 거라도 나오면 그냥 바로 풀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참. 자,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죠? 예. 그러면 고정금리라는 거는 대출 초기부터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죠. 근데 변동이자율은 약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하죠. 그래서 걔네는 뭐가 중요하냐면 조정주기가 중요한 거예요. 변동이자율은. 그래서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인플레 등에 대한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자들은 조정주기가 짧은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동금리 중에 보면은 하이브리드형 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라고 들어보셨죠? 뜻이 이제 혼혈 뭐 이런 뜻이에요. 왜 자동차다 보면 하이브리드형이라고 나오죠? 기름으로 가다가 뭐로 바꾸는 거예요. 예, 뭐 전기, 뭐 태양광 이걸로 바꿔서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이브리드형은 초기에는 고정이자율로 해주다가 고정이자율에다가 나중에 무슨 이자율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동이자율. 또는 금리를 초기에는 낮춰주다가 나중에 금리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걸 하이브리드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24번에 6번을 가면 하이브리딩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고정금리로 대출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변동금리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왜 이것까지 넣냐면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출제한 거예요. 금리 상한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대출받으면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건 출제를 한 거예요. 이게 금리 상한이라는 건 인터레스트 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자를 씌운다고 그래서 금리를 조정하면 대부분 이 수준에서 조정해요.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본서에도 있다 없다? 기본서에도 있어요. 거기 가면. 그죠? 괜찮아요.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 기억하지 배우는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배우는 사람이 더 기억하면 뭔 저기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일 때 고정금리 때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약정이자율이 있고 시장이자율이 있죠. 그죠? 예, 시장이자율이 약정과 시장이 있으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약정과 시장이자율이 있으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예? 얘가 변하는 거예요. 얘는 안 변하는 거예요. 고정금리 때. 그죠? 시장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조기상환 위험이 발생해야 해요. 예? 얘가 낮아지면 조기상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어보는 거 주로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이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대출자가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 이자율이 얘가 비싼 거예요. 그럼 변동 이자율은 기준금리하고 무슨 금리로 돼 있어요? 가산으로. 뭐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에? 자, 뭐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저 기준이 조정이 되는 기준이. 기준이. 얘는 대출 때 정했으면 만기 때까지 하는 거고 얘만 일정한 기간마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CD라든가 코픽스 쓰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바뀌면 이 자리가 바뀌면 이름 틀리는 거예요. 뭐가 바뀌면? 기준금리가 바뀌면 얘가 바뀐다고. 그죠? 자,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그 26번에 보면 부동산 증권 나와 있죠? 1차 시장은 무슨 시장을 얘기를 해요? 주택담보 대출이 일어난 시장, 2차 시장은? 어? 그래요. 예전에 학창철만 같았으면 다 나와. 뭐 이런 게 되라고, 그죠? 운동장 보이지? 뭐 이래가지고 갈 텐데. 이게 성인분들이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요. 2차 시장은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권에 보면은 지분형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채권형. 그 다음에 혼합형 있죠? 여기 들어간 애가 MPTS가 있고요.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가 MPTB, 그 다음에 뭐 있다? CMO. 얘네 그 구분 기준이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고요.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예. 네. 얘는 전부 다 투자자예요. 얘는 전부 누가? 그죠? 자, 얘네가 혼합형이라는 거는 이거를 전부 누가 갖는 거예요? 예. 여기는 누가?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재투자 위험 있죠? 예? 재투자 위험. 자, 재투자 위험은 얘는 누가 지는 거예요? 여기 조기상환 위험 있죠? 예, 조기상환 위험 누가 져요? 여기. 이거 갖고 있는 애가 이거 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예, 투자죠. 얘는 누가? 예. 얘는 누가? 이거 갖고 있는 애가 이거 부담하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재투자 위험 있죠? 얘는 누가 지는 거예요? 어?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조기성 아니라 제투잖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죠. 은행의 주수입원 중에 하나가 예대마진이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정 이자율보다 뭐가 낮아지면,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 조기상환한다고 그랬죠. 그 시장 이자가 싸잖아요. 그럼 나는 조기상환 받아서 다시 대출해주면은 이거 이자율 이상은 못 받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원래 대출은 5.5%로 대출해줬는데 시장 이자율이 4.75%로 떨어져 있다고요. 이게 싸니까 이 사람이 조기상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 돈 받았고 다시 운영해야죠. 다시 대출해주면 이거 못 받고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투자하면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라고요. 여기도 똑같이 재투자 위험을 누가? 발행자가.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이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자산총액의 규모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에? 에? 아니 둘 중에 하나예요. 늘어난다 아니면 줄어든다. 늘어난다 아니면 줄어든다. 그죠? 얘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에? 얘는 성격이 틀려요. 그대로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얘는 늘어나는 거예요. 자산총액이. 얘는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현금하고 바꾸는 개념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원래 그대로 있는 데다가 돈을 빌려왔으니까 자산 규모가 커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올해 거기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내년 학개론 기본서에는 대차 대조표가 실릴 거예요. 아마 발행 전후가 됐을 때. 그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죠? 이 중에서 계층이 여러 개이네. 여러 개 계층으로 되어 있는 애. 오,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얘 하나밖에. 그죠?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다계층이에요. 다계층. 여러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는 거 뭐 하나밖에 없다? 얘가 얘들도 파생상품인데 파생상품 안에 파생상품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얘가. 예. 자, 어쨌든 26번에 대한 그래서 거기 9번, 저 26번 가시면요. 6번 지문에 가면 주택저당채권 자동이체의 증권은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보니 유동화 기간에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근데 MBB는 부채로 표기가 돼야 안 돼요. 표기가 된다고요. 담보로 돈을 빌려오니까. 그러니까 자산총액도 커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확인해 보면 되죠, 뭐. 자, 주택금융공사에서 보면요. 취급하는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론 있고요. 주택연금 있죠. 예, 보금자리론은 고정이자일, 변동이자일은 무슨 이자일 써요? 주택연금은요. 얘는 변동. 얘 조기상환 해야 돼요. 조기상환. 예? 조기상환 가능해요. 얘는 조기상환 돼야 안 돼요? 예. 조기상환 돼요. 얘 조기상환 수수료 물어요, 안 물어요? 예? 물어요. 얘는 조기상환 수수료 물어요, 안 물어요? 이건 안 물어요. 이거 시험에 나온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얘는 대출 잔액이 줄어들고요. 얘는 대출 잔액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는 구조예요. 이게 영모기지, 리버스 모기지니까. 그 다음에 그거 내용은 이 아래다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프레이트 금융도 작년에도 출제를 했는데 올해 쓰면은 아마 용어 정도 쓸 거예요. 용어 정도. 혹시 프레이트 금융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에? 프레이트 파이낸싱. 아, 영문으로 해야지만 알아듣는다. 아, 그런 얘기군요. 그래. 참. 고향 말이 나와야 자주 쓰는 표현이. 자, 이거. 물론 이제 우리가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랬을 때 왜 이걸 얘기하냐면 금융의 뜻은 아시죠? 금융의 뜻이 뭐예요? 금융. 어?
이게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프레트 금융은 여기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그죠? 프로젝트 사업주 있죠? 사업주가 GTX 사업권을 하나 따냈어요. 그죠? 공사비 10조 들어간대요. 이거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또는 이 프로젝트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거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왜 무리하게 이걸 사업을 확장하려느냐. 그러면 얘는 이 여기에 관련된 뭐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다가 이 사업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대가로 얘네가 거기에 따라 지분이라든가 나중에 현물로 받을 수 있게끔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신용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신용이 안 좋아도 이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이 괜찮으면은 돈을 빌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뭐가 중요해요?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이 프로젝트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이거를 신탁 설정을 해요. 그래서 신탁 회사에게 신탁 설정을 해서 신탁 회사가 별도의 계정 있죠. 무슨 계정? 그렇죠. 에스크로 계정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투자 들어갈 때는 금융 비용이 싸요, 비싸요? 왜 비싸겠어요? 담보가 없다고요. 이 프로젝트 회사 자체에는 물적인 담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려주면은 당연히 높은 금융 비용을 요구할 수, 이자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돈을 차입하더라도 여기 대차대표는 기록이 안 되죠. 그래서 부의 금융 효과.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일로 추심 청구 안 들어가죠. 비소 금융. 근데 요즘은 다 지급 보증 요구해요. 그래서 제한적 소금의 성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도 뒤로 정리가 돼 있고. 부동산 투자 회사 아시죠? 리츠. 거기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아까 아마 문제 할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 하고 빼서 나왔는데 그 금융에 가시면 이거 기본적으로 물어봐요. 원리금 사업 방식 아시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 A가 있고 B가 있죠. 예, A는 무슨 방식? 원금. 자, 원금 버리고 원리금 버리고 체증 버리고 얘가 이자잖아요. 이거는 원금 만기 일시상환이라고요. 이거를 이게 원리금이면 원리금 균등분할이에요. 이게 원금이 들어오면 원금 균등분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올해 이쪽에서는 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죠? 자, 네 개 방식이 되잖아요. 얘가 들어오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에다 얘까지 들어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개 중에 금융기관에 대출해주고 이자 수익이 제일 큰 애가 누구겠어요? 얘가 제일 큰 거예요, 얘가. 얘는 대출 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은 안 이루어지고 이자만 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방식에 대한 것까지도 정리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얘들은 그냥 매년 나오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금융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얘네하고 조금 하겠던 증권이 있죠. 그리고 지급하는 리치 있죠. 요 세 가지가 축이에요, 축. 세 가지가. 근데 리치도 물어볼 때, 두 가지를 물어봐요. 하나가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가 있고 하나가 일명 리치법이라고 해서 법령을 물어봐요. 그런데 10월 26일 이후 있죠. 리치법이 많이 개정이 돼갖고요. 내년 2월 20일 날 시행된 애들이 법령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이후에 시행된 애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올해 시험에는 법령보다는 제도를 중심으로 낼 수가 있어요. 예년의 패턴을 보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면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 있죠.
요 중에 실체가 있는 회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관리밖에 없죠. 그러면 걔네는 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로 조성하는 이 부동산 개발 사업 있죠. 그걸 우리가 자산의 투자 운영이라고 그래요. 그걸 걔네가 직접 하죠. 그 위탁 관리하고 기업 구조 조정은 누구에게? 얘는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하고요. 얘네는 명목회사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을 누구에게?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예? 자 여기 보시면 설립 있죠? 최저 있죠? 아니 우리가 한글을 보더라도 시옷하고 치옷이 있으면 뭐가 먼저 나와요? 에? 오죽했으면 제가 딴 데 가서 57에 35라고 그랬겠어요. 이거 기본으로 구별하고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이거. 에? 이거 5억을 3억으로 바꿔서도 답으로 준 거예요. 정리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식 공모 있죠? 얼마? 에? 찍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30. 얘는 적용 안 받아요. 특례사항이에요. 주식 분산. 네? 1인당 주식 소유한도. 그래. 얘는? 없는 게 아니라 제한을 안 받는 거. 이게 특례사항이에요. 특례사항. 처분 제한. 네? 국내는요, 1년이고요. 국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거예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국내 부동산은 1년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그냥 5년으로 갖고 들어가면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5년이라는 게 안 나올 텐데. 5년만 보고 들어가면. 이게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다고요. 그죠? 예,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러면은 시행령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죠? 얘는 이거 적용을 안 받아요. 특례사항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이 있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매 금융기관 현재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이 현금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 되죠. 얘는 그 조항을 적용을 안 받아요. 여기까지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에요. 여기서도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예? 특례사항. 이거는 여러분들이 법조문 찾아도 못 찾아요. 거기 가면은 49조의 5인가가 이 특례사항이 있는데 그냥 몇 조에 몇 토, 몇 조에 몇 토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네는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 있겠죠. 제가 여기다 제목을 썼으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주요 법률이라고요. 그죠? 예. 거기다가 정리해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 16번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국내의 부동산 중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은 1년 이내에서는 처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 물어보고 환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원래 2시에 끝나야 되는데 5분만 쉬었다가 한 2, 30분만 더 하고 마무리해 드릴게요.